6%, 9%, 15%!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! 각양각색 증권 정보! 함께한다 1대1 온! 네, 폐배터리 관련 주를 보겠습니다. 네, 네. 좀 들어볼까요? 앞으로 뭐 뜨거운 주 테마주는 그런 거죠. 이제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네,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배터리 관련해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소재 부분에서는 중국에 비해서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뒤쳐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소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폐배터리 부분에서 어떤 기회 요인을 좀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은 SK이노베이션 미국, 중국, 유럽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건설 추진 소식 이런 부분들이 전해 있던 거죠. 그래서 그만큼 이제 폐배터리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, 뭐 대표적인 종목들은 많이 있죠. 그런 네.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영화테크나 이 대표적인 종목 몇 가지 좀 짚어볼까요? 네, 흐름만 먼저 볼게요. 차트 네.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뭐 영화테크. 지금 자리가 뭐 그렇게 뭐 많이 오르거나 뭐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닙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영화테크 뭐 부담스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도 많이 빠져 있는데요.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추후에 이제 성장 모멘텀 중에 하나가 폐배터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두산중공업도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주가는 이미 많이 빠져 있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이 섹터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은 관련된 종목 중에서 재무적 안정성이 뛰어난 기업이면서 폐배터리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도 매출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증가하는 기업을 선택한다면은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투자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전기차 또 2차 전지 사업이 또 성장하면서 폐배터리도 마찬가지로 네. 좀 부각이 되는 산업 쪽인데요.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하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? 네, 폐배터리 관련해서 저는 뭐 당연히 그 많이 있습니다만은 순수하게 봤을 때는 뭐 다른 조금 가벼운 종목을 봐야 되겠죠. 뭐 파워로직스나 영화테크 네. 이런 걸 봐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슈가 있는 종목을 좀 언급을 해드린 게 맞는 것 같아요. 두산중공업. 네. 두산중공업을 제가 언급하는 이유가 폐배터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목받자 이 개념보다는 현재 지금 이 원전 관련해서도 예, 두산중공업이 네. 미래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 지금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재무적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네. 지금 그 제가 좀 그림을 좀 열어놨는데요.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전일까지 신주 인수권 증서가 매매가 좀 끝났어요. 네. 끝났고요. 지금 그 10주당 1.2주 정도 받는 컨셉이거든요. 그런데 이게 지금 청약 예정일 2월 10일이에요. 2월 10일, 11일 이틀간이고 납입일이 2월 18일이고 3월 4일 날 상장 예정인데 아마 두산중공업을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하시고 힘드실 거예요. 유상 참여하십시오. 주식을 싸게 주는 거니까. 그런데 두산중공업은 이번에 유상증자 성공하면은 재무구조가 개선되기 때문에 채권단 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측면이 더욱더 중요해요. 네. 그러면은 이제 재무적 안정성이 확보되고 채권단 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이렇게 신용등급도 올라가 준다면은 새로운 어떤 상승 모멘텀 갖게 되는 거죠. 더불어서 원전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성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즉 두산중공업이 그 투자한 미국의 그 원전 관련된 종목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종목이 올해 상반기에 이제 상장 예정이기 때문에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고, 그래서 기자재 이런 부분을 공급하겠죠. 그리고 지금 그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해서는 네. 한국과 미국 양국이 공동으로 이렇게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앞으로 또 미국 쪽에서 뭐 상당히 좀 그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두산중공업. 두산중공업은 제가 유상증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. 네. 네. 자, 두산중공업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
아, 네. 매매 전략은요. 네, 사실 그치, 하방을 그치. 제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. 그래도 네. 뭐 15,000원 하방 제한해 드리고요. 사실은 그 손절 라인을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고요. 네. 오히려 지금 현재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유상 증자 후에 주가가 좀 더 그 신주가 상장이 되기 때문에 약할 거예요. 그때 어느 정도 바닥 다지고 올라와 줄 때 추가로 매수해준 전략을 취한다면은 재무 구조가 안정화가 되고 채권당 관리에서 벗어나는 입장에서는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몸이 나올 수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서 좀 보십사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테만 이슈 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